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신작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인디 기대작으로 영상을 한 게 만들었던 The Waylanders라는 게임입니다. 어제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 과연 제가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을지 아님 보통일지 혹은 망작일지 함께 바로 보도록 하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스팀에 등록된 평가로만 보면 아직 완성도가 좀 바닥 수준이라 굉장히 플레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해보고도 지금 당장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면 여기 자막으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번에도 직접 제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자. 자, 일단 캐릭 생성창이 나왔네요. 여기서 본캐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성으로 할 수 있고 남성으로 할 수 있고, 야 이봐라, 웨어울프. 일단 종족이 4가지 종족이 있고 클래스는 1,2,3,4,5 6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가디언도 괜찮겠다. 방어력이, 본캐가 방어력이 높은 게 좀 좋으니까 저는 가디언으로 하고, 모리언. 얘가 개쎄. 얘 졸라 쎄 보인다. 얘 터미네이터인데.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한 개 만들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나오네요. 게임의 완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스킵합시다 이거. So how do you feel about meeting the gods today? 오늘 신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드느냐? 전 정말 신이 납니다. 오, 시작했다. 바로 시작하네요. 자,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기본 인터페이스 한번 좀 봅시다. I를 눌렀더니 캐릭터에 대한 상태창이 나오고, 여기 아이템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뜹니다. 나중에 막 레전드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 좋은 것 같고. 자, 디펜스 이거 6%짜리 쓰레기네. 자, 이제 어빌리티. 예, 이거 스킬인 것 같고. 쉴드 배시랑 썬더 이거 이제 가르기. 오케이, 일단 요런 정도만 봐놓고. 포메이션, 이게 이제 전투 대형. 예, 전투 대형이죠. 어떻게 이제 내가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거고. 코덱스, 예, 맵 있고. 맵도 있고. 옵션, 그리고 게임. 이거 세이브 바로 할 수 있네요. 자, 세이브 일단 해놓자. 우선 이 게임은 제가 봐온 결과 캐릭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중 캐릭터들을 조종하면 성장해가는 그런 게임인데,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같이 무슨 턴제가 아니라 오히려 드래곤 에이지에 좀 더 가까운, 예,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 가까운 실시간 전투 방식이라서 제가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은 한 번 전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막 실시간으로 싸우면서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제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근데 얘들은 자꾸만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네요. When I'm hunting down... 아, 여기 퀘스트가 나오네요. 우측 상단에 Talk to the leaders of Brigantia. 브리간시아, 이게 뭐지? 이거 리더랑 얘기를 해라 그러고, 밑에 킹 이스라는 애랑도 말하고, 프린스 루가이드랑도 얘기를 해라, 뭐 이래 돼 있네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리더다 이거. 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리더이십니까? 아, 이 사람이 킹 이스다. 난 정말 나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그럼 혼자 놔둘게요. 이야기 그만합시다. 알았습니다. 오, 이 사람 목소리 근데 개간지납니다. 자, 그만하고. 오케이, 일단 이 사람 말했고. 프린스 루가이드가 누구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왕같이 안 생겼는데. It was wondrous strange. 오, 여기 있는 남자들 목소리들이 다 지렸는데. Then again. 어때는 일단 목소리만 들으면 다 왕입니다 여기. 루게이드, 예, 이 사람이다. 얘는 좀 뭔가 좀 철이 없는, 예, 그냥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그런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토 어택. 좌측 클릭이라는 거. 이거 어떤 게 클릭하라는 건데? 우측인가 보네. 우측 클릭하면 오토 어택을 한다. 오케이. 자, 이놈 한번 때려 봅시다. 오, 재밌겠다. 왜 얘 피가 왜 달았지 방금? 재밌다. 데미지 일단 7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9 들어가고. 아이템도 떨구네. 좋아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파밍하는 재미가 있겠는데, 보자 뭐 나왔노. 헬스 포션이랑 비터 드링크. 일단 아까 전에 스팀 평가에서, 예, 게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좀 엉성하다 그랬는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노? 프린스 루가이드 얘를 구해야 되는데, 루게이드 이 새끼 갑자기 어디 갔나? 아까 그 철없던 그 왕자 있죠? 철없어 보이던 왕자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여기 있네. 임마 봐라, 이봐라. 철없이 저렇게 철없이 구니까 맨 처음에 일바따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봐라. 죽진 않았네. 저 정도면 사지 다 망가졌다. 이제 못 움직인다 쟤는. 스킵하고. 야, 구했습니다. 이제 얘가 내 편 되나 보다. 캐릭터 조종된다 이제. 야, 이 내 따라오나? 따라오네. 나는 루게이드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겨갖고 좀 키우고 싶은 맛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캐릭터가 얘도 전사네. 워리어다. 아 나는 가디언이고 얘는 워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캐릭터만 조종하면 지 알아서 뒤에서 따라오면 싸우겠죠. 드래곤 에이지 같이 그냥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됐다. 오 나왔다. 자 자동 전투. 야 1번 스킬 썼다. 어 스킬 썼는데 쓴 거 맞나 봐. 자 다시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저놈한테 한번 스킬 써볼게요. 1번. 오우 야 데미지 20 들어간다. 한번 더. 오우 좋네. 오, 야, 칼 나왔다. 자, 일단 뉴트럴, 피지컬 보자. 인투이션, 로직. 원핸드 스워드. 인투이션이 9고 로직이 6인데 이게 뭔 말이지? 무기 데미지가 그냥 야, 다른 게임들처럼 그냥 데미지로 표시를 해 주지. 이거 이래 되면 되게 귀찮아지는데. 오케이, 일단 넘어가자. 오, 야,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나중에 계속하면. 아, 근데 나 죽겠다. 잠시만 나 죽겠다. 2번. 어, 나 죽는다. 아, 미안합니다 형님. 잠시만 나 물약 없나? 어 됐다 묵자. 어 버렸다. 버리면 안 되는데. 어이 버렸다. 어떻게 먹노? 어떻게 해야 되지? 뛰어라. 야야야야 죽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죽었으면은 아 얘로 깨갖고 살림 되겠네. 야 근데 얘도 죽겠다. 야 얘도 죽었다. 살기! 야, 인마가 제일 거슬리네. 돌멩이 던지는다. 자 얘 덕분에 루게이드 살았다 이제. 어 여자 한 명 합류했는데. 자 일단 묶어. 골드 많이 주네. 자 일단 봅시다. 야 뭐하노? 어디 가노? 어! 살기! 게임오버다. 이거 게임오버 쓰겠다 이제. 어 잡았다. 어! 자 빨리 살려라 이 새끼야. 야 얘 좀 살려줘 제발. 어 살렸다. 살렸습니다. 아 근처에 적이 없으니까 살릴 수 있나 보네요. 자 3명 됐다. 이제 우리 편 3명 됐다. 일단 아까 내 물약 어디 버렸노? 아 잠시만 이 버리면 안되는데. 캐릭터를 바꾸는 그 키는 뭐지? 어! 어? 아! 나!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제부터 저장을 해야겠구나. F5. 아 근데 아까 F5번 누른 다음에 꺼져. 이봐라. 아 이게 보통 게임들이 F5번을 누르면 이제 그 퀵 세이브, 예, 빠른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F5번 눌렀는데 F5번 누를 때마다 게임이 꺼집니다. 여러분들 F5번 누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보자. 야 이제 5명 이 정도면 야 거의 반상의 수준이다. 이 정도면은 예 그냥 예 이 정도면은 야야 뭐 안 때리노? 우측 클릭했는데 다시 안 매고. 나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자 다시 우측 클릭해보자. 우측 클릭했는데 이제 안 한다. 때리질 않는다. 와 공격 안 한다. 아 이게 문제인가 보다. 이게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건 것 같아요. 봐라 공격 안 한다 이거. 아 이게 좀 아 갑자기 좀 실망스럽네요. 야 이것도 지금 얘 공격이 안 되는 거는 좀 쌀짝. 얘 그래도 토치라이트 3에 비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봐라 상자도 클릭 안 된다 이제. 안 눌러집니다. 야 이거 진짜 먹고 싶게 생겨갖고 안 먹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제일 처음 게임 켜자마자는 뭔가 무한 신뢰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 원래 같았으면 저 이미 게임 껐을 텐데 아까 전에 그 현상만 보고 얼마 전에 이제 토치라이트 3에서 그 정도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좀 면역력이 생겨서 지금 조금 예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와 여기 몹들 개 많다. 자 이놈들 스킬로 이제 다 잡자. 야 공격해라. 자 그렇지. 알아서들 잘 싸우네. 근데 아까 대형을 형성하는 그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괜히 대형 형성하려고 잘못 눌렀다가 또 전투 안 되는 이상한 그림 나오면 이제 게임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누르고 있겠습니다. 어 나 스턴 걸렸다. 나 또 스턴 걸렸다. 피 먹자. 피 있네. 오케이. 자 9번. 자 9번. 9번 먹고. 그렇지. 어 피 별로 안 찬다. 어이 봐봐 우리 애들 봐봐요. 공격 안 하고 있었네 얘들. 멍 때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싸우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척하고 제가 카메라 돌리면은 나 또 죽었다 이봐라. 제가 카메라 이렇게 딱 돌리면은 이제 그때서야 싸우는 척해요. 안 돌리고 있으면 안 싸우는 것 같이 있다가. 어야 이거 졌다. 뭐 스킬 좀 써라. 스킬 써라. 안 눌러지노 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안 눌러진다 이거. 이 봐봐. 봐봐 이 봐봐. 됐다 됐다 다 잡았다. 일단 잡긴 잡았다. 눌러서 살리자. 이 봐봐 또 안 눌러진다 이거. 이 한 번씩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랍니다 지금.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조금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뜬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화면 졸라 가까이 가서 해야 되나? 이거 못 먹는다 이봐. 그러면 아까 위에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못 먹는 거였나 보다. 자 이거 패치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지금 저는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예 이게 패치 나오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 게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이거는 환불까지는 안 하고 요거는 일단 놔둬놓겠습니다. 놔둬놓고 패치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까 전에 평가 말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눌러지는 거 진짜 너무 빡치네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게임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